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식품 위생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1회 영양사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식품 위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마지막 2교시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2교시의 과목들이 좀꽤 되는 편이죠. 다섯 과목이나 되거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급식하고 이제 위생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위생이 단독으로 해서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면 지금은 급식, 위생, 법규 이렇게 네 가지를 합쳐 아니 세 가지를 합쳐서 60문제가 출제가 되죠. 네. 자, 근데 이 60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위생은 뭐한 15문제 가량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이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뭐그 저기 뭐야 2교시가 100문항이 출제가 되죠. 뭐 이제 그 10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뭐 시험 보는 시간은 85분 가량.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문제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생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 문제 위생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하거나 뭘 응용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같이 보는 뭐 급식이나 위생이나 법규 중에서는 위생과 법규는 거의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만 약간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는 편이고 위생은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또 앞에 오전에서 같이 공부했던 생략이나 생화학처럼 이렇게 되게 이해를 요하는 과목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생은 정말 그냥 단순 암기가 많은데요. 이 단순 암기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품 위생을 공부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문항수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됐든 나오는 것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좀더 많이 나오고 덜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설명해서 중요한 부분은 더 강조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 열심히 들으시고 필요한 거 노트 필기하시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수업 시간 내에 문제도 풀어서 되도록이면 몇 번을 이렇게 수업 시간 내에 복습을 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암기가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문제를 한번 또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요. 문제 프린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방식은, 수업 방식은 생리학이나 생화학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 위생에서 어떤 공부들을 할 건지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요. 거기 여러분 한번 차례 한번 보실래요? 차례. 차례. 자, 식품 위생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뭐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처럼 위해가 될 만한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보존법이라든지 살균소독법, 위생검사,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처럼요. 우리가 식품의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 식품 위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면은 이 식품 위생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어디냐면 식중독 파트. 그러니까 식중독 파트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한 6, 7문제가 식중독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래도 문항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이 나올 파트가 그래도 식중독이어서 대여섯 문제 정도는, 최소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뭐 식중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감염병인데, 이 감염병이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옛날에 20문제일 때 한두 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여전히 비슷하겠죠. 한 문제 정도. 기생충과 위생동물은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이제, 왜 예전에는 얘네들이 합쳐서 한두 문제였으니까 이제는 3, 4자 합쳐서 한 문제 정도라고. 여러분, 왜냐면 이 위생동물 파트는요, 어떨 때는 나오지만 어떨 때는 아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그다음에 변질과 보존도 뭐한 문제 정도, 살균소독도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뭐 첨가물 같은 경우도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위생검사나 환경오염 파트 합쳐서 뭐 한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문항수가 줄다 보니까 각그 파트마다 뭐 거의 다가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유독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식중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 위생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파트는 식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메인이고요.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본격적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건 식품위생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개념 잡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념 잡기에서는 식품위생의 정의를 한번 봐두시는데요. 이 정의에서, 식품위생법의 정의에서는요, 이렇게 식품위생을 정의해놓고 있죠. 우리나라 위생법에서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